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인디안 모터사이클, 인디안의 FTR 1200이라는 모델입니다. 어우, 높네. 높아. 1230cc에 2기통 엔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또한 DO 엔진이고요. 세팅 자체가 이전에 바로 요전에 탔었던 스카우트 바버 100마리 사양하고 천지 차입니다. 미친듯이 티 나가네 이거. 생각없이 쥐어짜다 보면은 핸들을 놓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요 친구는 스포츠 바이크입니다. 요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FTR이라는 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플랫트래커 레이스가 있습니다. 비포장 트랙이죠. 서킷을 돌아가는 방식의 그런 레이스인데, 그립타이어보다는 오프로드 바이크 세팅이죠. 요 바이크 같은 경우에 프론트 사이즈는 자세히 봐야겠지만 로드 타이어, 스포츠급 타이어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요 친구는 계기판이 디지털 계기판에다가 터치까지 지원을 합니다. 차량 가격인 만큼,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자식 스로틀 그리고 캔 통신으로 되어 있고요. 프론트 마스터 실린더는 OEM이지만 레이디얼 방식의 브렘보사 OEM 19 사이즈인가 모르겠습니다. 19RC랑 비슷하지 싶은데 아마 조금 차이는 날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지금 브레이크 칼같이 드는 느낌입니다. 뭐 미쳤습니다. 그냥 이거는. 네. 타이어가 뒤에가 18인치고 앞에가 19인치든가요? 요거는 자세히 가서 봐야 되겠지만, 타이어가 스포츠 하이그립 타이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타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뭐 꼴랑 120마력짜리가 그래본들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100마력만 넘어서면 바이크는 미쳤습니다. 4기통 바이크와 다르게 2기통 바이크에서 요런 출력은 사실은 낮은 출력은 아니에요. 다른 미친 오토바이들, 뭐 슈퍼듀크라든가 두카티 요런 애들이 미쳐 돌아가는 거지, 120마력이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뭐 TCS, ABS 그리고 코너링 ABS까지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IMU는 적용되어 있진 않은 것 같지만, 뭐 본격적인 스포츠 레플리카가 아닌 이상 IMU까지는 뭐 과하죠. 있으면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네. 뭐 이후 연식에서는 뭐 좀 개선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식부터는 요게 플랫트래커 형태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플랫트래커 형태인 휠 사이즈가 아닌 17인치급 휠 사이즈가 채용이 됨으로써 보다 더 스포츠 주행에 대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포지션 자체는 뭐 굉장히 편해요. 팔을 거의 쭉 뻗다시피 해서 상체를 꼿꼿이 세워서 타는 그런 포지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엄청 많이 나네요, 이 친구는. 좋다.
어느 기어 단에서도 토크가 쭉쭉 차고 넘칩니다. 배기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3단. 어휴, 뭐 3단에서도 쭉쭉 민다 그냥. 어? 4단. 5단. 5단 정도 되니까 토크가 좀 많이 줄어드네요. 근데 그래도 강력합니다. 야, 이 불빠따네, 불빠따. 빠당빠당 한 게. 미쳤습니다, 진짜. 고급 사양 바이크답게 돌입식 포크에 브렘보 OEM 등 고급 사양의 그런 파츠들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시트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거의 뒤꿈치가 제가 봤을 때 한 3cm 정도 매우 높습니다. 제가 탔던 바이크 중에서 지상고, 차고가 가장 높았던 모델인 것 같습니다. 강력하네. 보시다시피 RPM 자체는 많이 쓰는 바이크는 아니에요. 9000부터 시작되는데 최대 토크는 대략 4000 RPM 언저리에서부터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6000, 7000쯤 되니까 그 토크가 좀 많이 줄어드는 느낌이네요. 아, 열이 많이 난다 이 친구. 그리고 고배기량 2기통 스포츠 바이크답게 엔진 느낌이 좀 많이 거친 느낌입니다. 인젝션 바이크 특유의 약간의 그런 정제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엔진 반응 자체는 뭐 카브레타 바이크처럼 막 무지막지하다, 막 날 것 그대로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인젝션 바이크를 타보셨던 분들 중에서는 이 정도면은 날 것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다 싶습니다. 그대로 돌려야죠 바이크는. 가시서 이 친구도 저속 영역에서 약간 울컥거림과 약간의 그런 이제 좀 불안정하다고 느껴질 만한 요소가 있긴 있는데, TL을 겪어본 저로서는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토크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시내 주행할 때는 4단 이상 넣고 4단에서 한 5단 사이로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피로감을 좀 많이 느끼겠네요. 1단 중립. 체감상으로는 TL보다 열이 더 많이 나는 느낌입니다. 인디안 모터
사이클에서 스포츠급 중에서는 거의 최고 기함급으로 봐야 되는 바이크입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유일하죠. 그 위에 보다 가격이 비싸고 배기량이 큰 치프 시리즈들이 있지만 그 녀석들은 성향이 다른 바이크이기 때문에 이 녀석과는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이 친구는 할리 데이비슨의 제가 말씀드렸었던 적이 살짝 있었는데 XR1200이라는 2단화 같은 녀석, 그 녀석과 비슷한 느낌인데 토크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바이크를 운행할 때 핸들을 놓치지 않도록 핸들을 좀 꽉 잡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 보이는 바이크입니다. 발 포지션 자체는 XR1200과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있는 그런 이제 기마 자세에서 다리가 좀 더 뒤쪽으로 약간 백스텝이죠. 업스텝 말고 백스텝. 다리가 뒤로 가 있습니다. 좀 꺾여 있죠. 이 녀석이 어떤 성향의 아이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불편하다고 수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메이커에서 이런 바이크를 이런 맛을 느끼라고 만들어 놨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가 안 맞아서 수정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내랑 자기 그러니까 바이크라는 게 무조건 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감안하고도 타야 되는 바이크인데 애들이 무슨 생각으로 어떤 느낌으로 탔으면 좋겠는지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거는 날 것 그대로 타보는 거죠. 아, 점점 3cm 이상이네. 대략 한 4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키 173 기준으로 봤을 때 핸들 위치는 적당한데 높이가 높아서 저한테는 대략 발 뒤꿈치 4cm 정도 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속 부분에서 약간 울컥울컥 끓이는 느낌이 있는 건 정상입니다. 이야, 자 와저라노, 자 와저라노, 와저라노, 와저라노. 핸들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토크가 강력합니다. 맛 나네. 이 그립 꽉 주고 핸들을 놓치지 않도록 핸들에 힘을 좀 줘야 된다. 자, 6단입니다. 6단 2000. 6단 2000인데도 이런 뽀뽀뽀 나갑니다. 네, 금방 쭉쭉 밀어줍니다. 힘이 차고 넘칩니다. 장사예요. 6단 2500 정도에서 70km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 미쳤다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다 이거. 이야, TL과 또 다른 느낌이네. 이것도 20년 다 됐는 TL과 또 다른 느낌이에요. 야, 근데 얘는 자제력만 있으면은 큰 위험은 나지 않다. 근데 위험할 수도 있겠다. 지금 요거는 스포츠 모드로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드를 한번 바꿔볼까요? 잠깐 세워두고.
계기판 모드가 또 다르군요, 이건. 그러니까 바이크를 딴 데 세워두고 레인 모드로 바꿔봐야 되겠는데. 계기판 UI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버전도 있나봐요. 터치는 참 편해. 자, 레인 모드로는 어떤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포츠 모드랑 레인 모드랑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 하더라고요. 가보자. 자, 레인입니다. 빗길에선 뭐 TCS 이빠이.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초반 반응이 조금 달라졌네요. RPM 그 스로틀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초반에 뭔가 넉넉하게 막혀있는 느낌이네요. 처음에는 엔진 레스폰스 반응이 레스폰스랄까 해야 되나? 조금 풀파워 안 나오네요. 네, 레인 모드는 체감상 650cc 정도급 그 정도 출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SV650 MT07 레인 모드로서는 매우 충분하다. 다만 그죠? 주유소하고 지하주차장 들어가서 진짜 시급한다 아닙니까? 비 오는 날, 그죠? 그런 경우를 봤을 때 레인 모드는 반드시 있어 보이는 물건입니다. 근데 난 레인 모드 싫어. 스포츠로 다시 돌릴래. 와, 근데 터치 이거 정말 편하다. 뭐 터치도 지원하고 여러가지 기능이 많이 지원하는 만큼 계기판 가격도 엄청 비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연비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급류에다가 열도 많이 떼고 스포츠형 바이크다 보니까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런 바이크를 연비 생각하고 타시는 분들도 없을 거예요. 스포츠 바이크는 원래 기름 많이 먹습니다. 유지비도 비싸고. 왜냐하면은 고출력, 고성능, 고속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파츠들의 품질과 내구성 그리고 성능 자체가 달라집니다. 브레이크도 훨씬 고급 사양이 들어가죠. 높은 동력 성능으로 인해서 이제 제동 능력도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서스펜션 세팅도 마찬가지고요. 저배기량 바이크는 다소 만들기 쉽지만 고배기량 바이크는 만들기가 어렵죠. 그게 바로 출력 때문입니다. 그래도 뭐 생각보다 낮은 RPM 영역에서는 순둥순둥합니다. 그죠? 2000 미만에서 4000부터 우악 하면서 나오는 느낌이에요. 힘이 장사가 따로 없습니다. 와이라노 와이라노. 와가는 이제 알았네. 운전면허 시험차가 있구나. 뭐 일반적인 이런 스포츠 네이키드 타입이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물론 S1000R이 아니지 GSX-S1000 있죠? 스즈키의 그 녀석보다는 덜 묵직합니다. 가벼워요. 핸들 느낌은 걔는 정말 묵직하고 무거웠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핸들은 가볍습니다. 근데 바이크의 움직임 자체 와리가리가 막 엄청 가볍다? 가볍지는 않아요. 네. 딱 필요한 만큼의 묵직함이랄까. 핸들이 고속에서 너무 가벼워도 그죠? 주행하는데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딱 세팅이 잘 맞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타이어만 하이그립 타이어면은 트랙에서 타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듯한 바이크입니다. 4단 2500rpm쯤 되려나? 네, 50km입니다. 소리 좋네.
네, 짧게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인디안 모터사이클 대구 협력점 서구 중리동에 있는 원바이크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빠바! Let's go. Yo. I'm like an addict, ooh,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